먼저 대파를 길게 4등분한 뒤 잘게 썰어주세요. 양파도 잘게 썰어줍니다. 당근은 얇게 채 썰어준 뒤 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정리한 뒤 길게 4등분해서 잘게 썰어줍니다. 깻잎은 꼭지를 정리한 뒤 돌돌 말아 얇게 썰어주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잘게 썰어주세요.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. 오늘의 주인공 참치는 채망에 받친 뒤 꾹꾹 눌러서 기름기를 쫙 빼줍니다.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두부는 배보자기에 넣어 꽉 짜서 수분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세요. 볼에 물기를 짠 두부와 참치를 넣어주고 잘게 썰어 놓은 깻잎, 양파, 대파, 당근, 청양고추, 다진 마늘을 넣은 뒤 전분가루 3스푼과 소금 1티스푼을 두 번 나눠서 넣어가며 재료와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모든 재료와 전분가루, 소금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계란 하나를 넣어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. 계란이 골고루 잘 어우러져 반죽이 완성되었으면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동그랗게 공 모양을 만든 뒤 살살 눌러서 납작한 동그랑땡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. 약불에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반죽을 올려주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면 어른 입맛, 아이 입맛 모두 사로잡는 참치 두부 깻잎전이 완성됩니다. 오늘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하면서 향긋한 그 맛에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정말 맛있는 참치 두부 깻잎전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